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
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토마스 사도의 주기를 영광스럽게 지내는 저희가 그의 전구로 굳은 믿음을 지니고 그가 주님으로 고백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디디모스라 하는 토마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뵈었소 하자 그는 그분 손에 있는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는데 토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와 한가운데 서며 그대들에게 평화 하셨다. 그러고는 토마에게 말씀하셨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살펴보시오.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시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시오. 토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보고야 믿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은 복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다 보면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도 감쪽같이 속아버린 사례를 계속 접하다 보면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은 복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난감하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려운 계명만을 요구하시는지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은 복됩니다 라는 단 한마디만 하시고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마음속에 꿈틀대는 원망은 나름의 정당성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은 복됩니다 라는 말씀 이전에 토마스 사도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육신을 취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짧은 순간을 스쳐 지나간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을 것을 요구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매 미사에서 빵으로 실체화하여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먹고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당신께서 십자가 희생을 앞두고 하신 만찬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려움에 몸부림칠 때 과연 하느님은 예수님은 계신가라는 신앙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 꿈틀거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너를 위해 내 상처를 내어준다. 의심이 거칠 때까지 얼마든지 만져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믿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드립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당 순간으로 다시 태어나 한 가족이 된 모든 신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되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의 주님, 주변 환경과 여러 이유로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에게 당신께서 주실 수 있는 평화를 허락하시어 위로를 얻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하느님, 저희의 기도를 즐겨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토마스 사도의 신앙 고백을 기리는 저희가 주님께 마땅한 찬미의 제사를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를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양떼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보호하며 지켜주시려고 복된 사도들을 목자로 세우시어 성자를 대리하여 양떼를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성 토마스 사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셉티 살루타리부스 모니티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Catosimus semper liberi et ab omni perpetu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오스 이세 구티 에스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성사에서 참으로 성자의 몸을 모시고 비우니 복된 토마스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주님이며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그 믿음을 삶으로 증언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